네, 안녕하세요. 손윤희 학염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7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OSU Oklahoma Basic Meat Corn Manual 해가지고 오클라호마 주립대 농경제학과 유용염소, 고기염소 기본 매뉴얼 전체의 15개 챕터 15개 장이 있는 목차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1장, 1장부터 15장까지 할 건데, 우선 1장부터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부는 제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필요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재미없으면 빨리 다른 동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요게 이제 어제 방송한 내용의 목차였고요. 그 다음에 챕터,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 영어로 된 목차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한 목차. 쭉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5.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염소 농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고민을 하고 아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OSU 매뉴얼의 가장 엑기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쓰신 분은 이제 JJ 존스라고 유튜브에 보면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production and breeding system of meat corn. OSU 농경제학과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All right.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basic reproduction and breeding systems within a meat goat operation. Reproduction and breeding systems. You know, for, again, a basic reproduction today, we're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you know, the doe. 네, 여기까지. OSU에서 동영상을 거의 파트별로 구분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직접 이 검색을 해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자, 산업에 대한 개요가 있고, 유용 고기 염소 산업은 미국에서 확장 중인 사업이다. 매년 5천만 파운드의 염소 고기가 소비되고 있다. 1파운드는 0.453592kg이니까 곱하기를 하면은 2,267,9600kg. 그러니까 22,679톤으로 보시면 되고요. 15kg이 평균으로 보니까 한 150만 두 정도 소비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물론 이 일자는 2012년도인가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입되는 양은 2370만 파운드니까, 이걸 것도 킬로그램을 곱하면은 1750톤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체 먹는 양이, 우리나라 수입되는 염소고기 수입량은 호주에서 거의 다 들어오는데, 거의 뭐 97, 8% 들어오는데, 1600톤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염소 숫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요인은 수요가 증가했는데, 수요는 소수 인종, 그러니까 소수 민족, 아시아 쪽하고 뭐 이슬람 쪽하고 이런 집단들이 염소 고기를 많이 좋아한다라는 얘기고, 그래 이제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은 염소 고기가 단백질 수요가 가장 높은 고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인은 지속 가능한 염소 생산의 매력 때문이다. Sustainable enterprise for producing. 그 다음에 염소는 제한된 자원이나 시간과 자본을 가지고도 이익이 나는 기업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012년 미국 농무부 USDA가 미국 내약 215만 마리의 유용, 고기용 염소가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역별로 계략적인 마리수 분포입니다. 염소 재고.
숫자고요. 인벤토리고 그 다음에 위치와 분포도고 텍사스주가 82만주로 가장 많고 텍사스주가 어디냐면 어디고 모르겠다. 그 다음 오클라호마는 95,000주로 세번째고 그 다음에 유럽 염소의 70% 이상이 미국 남부에서 사육되는데 상업적으로는 미국 염소의 약 50%가 동부 해안 지방에서 도축되고 있다. 키우기는 남부 쪽에서 키우고 도축은 동부 해안 지방에서 다 한다. 여기 보면은 도축량 숫자들 동부 해안 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염소를 사육하고자 하면은 특히 고기용 염소 사업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면은 처음 염소를 사기 전에 반드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 질문은 왜 염소를 사육하고자 하는가이다. 염소를 사육하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은 잡목 관리, 수풀. 잡목 관리를 위해서 수풀이 무성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염소를 키우는데 사육을 하게 되는데 염소 생산, 번식이나 이런 생산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주로 수풀 관리를 위해 갖고 염소의 효율성에만 관심이 있고 돈 벌이는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비싼 순혈종의 암컷과 수컷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일반 교잡종 염소에 만족해야 한다. 그 다음에 종축 대신에 젖대기 새끼 염소나 거세된 수컷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4장에서 챕터4에서 단위 면적당 방목률이 유기용 염소 기업보다 잡목관리를 위해서 더 높다. 에이커당 염소 숫자가 많다는 얘기고요. 잡목관리의 또 다른 관심사항은 수풀이 우거진 지역에 울타리를 하는 것이 있다. 울타리 관련된 내용은 11장에서 타입 오브 펜싱, 울타리 행식은 종류는 11장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방목 운영, 다양한 동물의 방목 운영인데 그 염소를 키우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 동물의 다양한 여러 동물의 방목 운영을 위한 건데 소를 키우는 경우에 염소를 같이 키우는 경우입니다. 소와 동시에 염소가 풀을 뜯게 되면은 목초 생산이 오타인데 목초 생산이 좋아집니다. 그 염소는 소가 먹지 않는 씨앗하고 광엽초본을 주로 먹고 풀은 소가 주로 먹습니다. 그 이런 경우에는 소하고 염소가 둘 다 돈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러한 프로듀스는 이제 생산자 농부는 염소의 어떤 생산 측면에만 집중을 하고 뭐 비싼 거 살 필요 없이 뭐 교잡종이나 그냥 수컷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젖대기 새끼들 어디에 팔아야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판매하는 곳이 디터미닝, 판매 아울렛, 판매 매장, 판매 지점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고생 요소고 생산품을 팔 시장이 없다면 생산품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관련된 내용은 9장에서 다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만들기 역시 중요한 내용은 11장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퓨어 브레더 및 쇼 순종 고기 염소 및 쇼 염소 사용. 이거는 이제 표 1-3에서 보는 건데 여기가 지금 없는 것 같고 순종 고기 염소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사육 방식이 높은 가격으로 이익이 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초기에 높은 투자 비용 및 높은 비율의 실패를 가져오는 사육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highest startup cost 하고 highest percentage of failure 이제
이런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순종 암컷과 수컷을 구입해야 되고 품종 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고 염소 등록 증명서 등도 보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마케팅 과정은 매우 어려운데 전형적으로 높은 가격의 순종 또는 쇼 염소를 1년차 또는 2년차에 절대 그들은 염소를 안 판다. 일반적으로 평판을 얻고 높은 가격을 보장해주는 사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수년이 몇 년이 걸린다. 그 다음에 상업적인 고기, 육용 염소 운영, 사육 운영. 네 번째 기업 유형이 이런 형태인데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적정 염소 숫자를 사육하는 게 목적이다. 이익이 극대화되는 숫자를 사육하지 무조건 많이 사육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단순하게 늘릴지 모르지만 염소의 적정 숫자는 가용 자원, resources available,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 달려있고 예, 어떤 기업 유형이 최고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필요성, 목표 및 자원 등이다. 생산자의 자원이 결정되고 생산 목적이 일치하면 장기 사업 계획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이제 비즈니스 플랜 사업 계획인데 가장 첫 번째가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의 어떤 결정이고 또 사업 계획은 도로의 지도와 같다. 생산자, 생산자라는 말은 계속 얘기하지만 농부는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에서부터 시작하고 장래에 어디에 있을지 결정한다. 현재로부터 미래까지의 가장 좋은 루트를 알아내는 것이 사업계획 목표 중에 하나다. 사업계획은 두 지점 간의 진척을 측정 가능하게 하고 미션, 목적, 주요 계획, 전제조건, 운영조직, 마케팅 전략 및 재무계획 등을 구분 가능하게 한다. 사업계획은 생산자가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 준다. 비즈니스 플랜 help produce determine if an operation can be, 그러니까 운영이, 사육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해준다. 사업계획은 강령, 목적, 주요계획, 전제조건, 조직 및 관리 및 마케팅과 재무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션과 목적. 미션을 뭐 강령이란 말도 했는데 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사업의 존재와 기대를 구분 가능하게 한다. 이건 쭉 한번 뭐 경영학적인 측면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넘어가고요. 주요 계획 전제 조건. 염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을 위해 유용 가능한 자원의 행태, 양과 질에 대하여 결정되어야 되고 토지, 자본, 관리 능력, 울타리 만들기와 마케팅 채널 등과 같은 자원은 모두 평가되어야 되며 자원이 결정되면 생산자는 생산, 마케팅 시스템 및 사업 계획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조직 관리 뭐 요금 방식인 운영 방식에 뭐 개인 기업 종류가 한 다섯 가지가 있고요. 미국식이 돼가지고 우리하고 조금 뭐 다를 수도 있고 영업 방식 대부분은 개인이거나 또는 파트너십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어떻게 됐든 이러한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프로페셔널 텍스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세금을 어드바이저 해주는, 자문해주는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반드시 그걸 해야 되고, 마케팅 계획은 생산품을 판촉하고 판매하는 상시의 프로그램인데 즉시 적소, 그러니까 best time, 가장 좋은 시간이고 best place, 가장 좋은 장소, 그런 내용들도. 마케팅 계획은 11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재무계획, 그다음에 생산, 마케팅이 결정되면 재무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IF Maps라고 이걸 활용하여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이거 나중에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필요하신 분은 그대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클라호마 거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14장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보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계획, 이 파이낸셜 플랜은 종이에 계획을 만들게 도와주고 가능한 소득에 대해 평가 가능하게 한다.
만약에 지면상으로 계획이 작동되지 않으면 실제에서도 작동되지 않을 것이고 가능한 약점과 강점을 분명하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건전한 재무계획은 이익이 날 수 있는 염소사업의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재무계획은 생산사의 현재 대차대조표, 현금흐름, 손익계산서 등 예산을 가지고 된 파이낸셜 플랜이고 밸런스시트, 대차대조표, 요즘 다른 용어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뭐,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현금흐름,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 뭐 이런 정도 쭉 다 한번 해봐야 된다. 장부기록과 재무제표는 14장에 있고 이 장부기록 시스템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예산 부분, 사업계획의 일부로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 그 30마리 암컷 샘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요 샘플 내용 쭉 보고 여기에 대한 소득에 대한 내용들 나옵니다. 결론. 자,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주마가 다시 오늘 급하게 넘어가는 거는 있는데 염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 빨리 결정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내용이고 염소를 사기 전 Much soil and planning needs to go into operation before the first goat is. 처음 염소를 사기 전에 반드시 많은 생각과 계획이 필요하고, producer의 농부는 반드시 맨 처음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답변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염소를 왜 기르는가? 염소를 왜 기르려고 하는데? 어떤 타입의 염소를 어떤 형태의 사육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용 이용 가능한 자원, 가용 자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시장은 어디에 있는가, 팔 수 있는 시장, 그 다음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고 성공적인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면은 당신은 이제 유용, 포기용 염소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전체 매뉴얼,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과 포기용 염소를 성공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매뉴얼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엑기스고 염소를 키우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답이 나왔을 때 염소를 하라 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챕터 1을 한번 했고요. 내용은 전체 내용을 요약한 거고 염소 그냥 급하게 사기 전에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답이 실현 가능하고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키우려고 하는 목적에 맞다면 시작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